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 자동차 기업인 마힌드라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마힌드라 그룹의 자회사인 M&M의 첫 전기 SUV 차량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이 모델은 오는 9월 달에 차량이 공개되고 이르면 4분기부터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를 통해서 인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 인도는 인구가 많은 만큼 세계 4위 자동차 시장이고요. 그중에서도 이 소형 SUV가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마힌드라는 앞서 전기차 분야 강화를 위해서 9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고 2027년에는 전기 SUV 판매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또한 마힌드라가 자기 배터리 제조를 직접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점차 글로벌 고객사들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나올 소식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자동차 관련 소식인데 현대차와 기아의 최근에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아가 올 상반기 국내에서 친환경차 84,659대를 판매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이 4만 3천 대 수준이었는데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것이고요. 또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기아의 점유율이 40%를 넘기면서 1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EV6 등의 인기에 힘입은 결과이고요. 또 기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축소 영향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51%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미국에서 이렇게 판매 인센티브를 크게 줄이고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업체는 현대차와 기아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브랜드 가치와 제품 경쟁력이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실적 모멘텀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도 일정 소식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의료 AI 기업인 루닛의 IPO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 AI 솔루션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헬스케어 기업 최초로 모든 평가 기관으로부터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진행했던 기관 수요측에서는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경쟁률이 7대 1에 그쳤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공모가는 희망밴드 하단보다 30%가량 낮춰서 3만 원으로 확정을 했고요. 오늘과 내일 일반 청약을 진행을 하고 21일에 코스닥상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 측은 이렇게 낮아진 공모가를 바탕으로 일반 청약에서 반전을 노린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번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 미국의 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기업인 이그니오 홀딩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그니오의 지분 73%를 4,324억 원에 인수했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그니오 같은 경우에는 전자폐기물에서 금, 은, 동, 팔라듐 등을 추출하는 독자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고려아연은 이렇게 추출한 2차 원료를 활용해서 동제련 생산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고요. 또 이를 통해 친환경 동박 사업을 강화해서 신성장 동력인 2차전지 소재 쪽도 함께 강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또 고려아연의 친환경과 신성 모멘텀 관련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뉴스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